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나를 이끄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모두 벗어주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 보게 하셨어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곁에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거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죄로 인해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물에 던져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버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붙들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아버지 평안 가운데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아버지 나여 주셨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세상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붙들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여 주셨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을 아버지 편안한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길러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